해야지. 알람 설정까지 슬리퍼 치고 가야지 인마. 아우 씨. 맞잖아요. 아니 전쟁 일어나면 싸우러 갈 거야? 자 이게 씨발 이게 바로 배틀그라운드의 폐해입니다 여러분들. 야 너 전쟁 일어나면 씨발 너 낙하산에서 이럴 줄 알지? 야 미친놈이야 전형적인 미친놈이야. 너 뭐 그러면 길가다 총 있어가지고 총 죽고 뭐 파츠 깨워가지고 이렇게 할 줄 알아? 바로 즉사야. 뭐 저 야삽으로 해가지고 호파가지고 최대한 이런 것도 알아? 아직 모르죠. 아, 미칠 것 같습니다. 아니 나는 진짜로 이런 애들이 있을 것 같아. 서든어 되게 자기가 대령 찍었다고 군대 입대마자 나는 대령이다. 나 대령이다. 나는 대령이야. 나 스타 진급전이다. 난 총알도 많다. 진짜로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런 거 아닙니다. PX 가서 총 파는 거 아니에요. 아 나는 걱정돼 가끔 보면은 진짜로 나는 어떤 선이면 나는 병장 때도 내가 근데 병장 때 어떻게 하냐 병장 때 선임들 아 반장님 언제까지 합니까 알겠습니다 아 다리 존나 근데 나는 똑같이 했어 나는 물론 1,2병전 안 했지만 그러니까 저 후임들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아니 김인지 개병님은 왜 이렇게 그렇게 하냐고 내가 말했지 야 형, 선임은 전쟁 가서 똑같이 할 거야. 내가 해야 너희가 하지 않겠냐? 쉬어라. 자, 이렇게 하고 존나 멋있게 갔단 말이야. 근데 씨발 거기 문 나가면서 방구 껴가지고 그래가지고 월클린 척 못했어요. 아니 선임이 저번에 이런 것도 시켰어. 최고 높은 선임이 그런 거 시킨단 말이야. 그러면 그게 가장 난감하거든요. 근데 이 선임도 짬인데 이 선임 짬은 더 높아. 근데 이 선임도 하지마. 근데 이 선임이 시키니까 높은 선임이 시키니까 해야 돼. 상황이 이해되시죠? 근데 씨발 뭘 시켰냐면 아, 또 이상한 거 꺼져라, 진짜. 차 막히잖아, 신발 새끼야. 내가 귀신을 봤어. 아, 이거 뭐라 하냐, 이 새끼야. 야, 이 새끼 좀 꺼지라 그래. 내가 귀신을 봤어. 그러면 이제 최고 높은 선임은? 너라 그래, 너. 그건 바로 너. 아, 씨발 미쳤나, 이 새끼야, 진짜. 야, 너 미쳤냐? 내가 귀신을 봤어. 그건 바로 너. 야, 이게 얼마나 저 웃음이 나오지? 실제로 하면은 이 사람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? 레슬링 금메달 챔피언처럼 생겼어요. 해병대 가면 정말 저 사람이 해병대 어떻게 오지? 저처럼 이렇게 약해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저기 저 유도 금메달 리스트 이렇게 생긴 사람이 많아요. 처음에 저 내무실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첫 경험이 아직도 기억나. 문 열고 들어갔는데 씨발 동물원이야. 지리산 반달곰부터 미신 에베레스트 씨발 펭귄 새끼들 다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. 뭐 씨발 새끼야 뭐? 뭐? 난 내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신입생입니다 이랬어. 그래가지고 선임들이 야 신호 한 명 왔다. 야 어우 야 저 잘 교육시켜라. 어우 진짜 어우 사고 존나 치겠다. 신입생이에요? 어우 신입생이야? 신참입니다. 진짜 너무 무서웠어. 생긴 게 진짜로 막 다 이만하고 막 진짜 이래가지고 어떤 선임은 눈이 씨발 이만해. 계속 쳐다보고. 아니 그래가지고 그 선임이 자기가 갑자기 눈싸움을 하지. 눈싸움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.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재밌대요. 그래가지고 거기서 테트리스를 해보래. 그래가 나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씨발 그 상황에서 딴딴따라딴딴따라딴딴 어? 웃어 새끼야 어? 그거 하면서 뭔 생각이냐면 내가 여기를 왜 왔나 아 진짜 그런다니까? 어? 아니 진짜 그래요 이상하고 존나 시켜 야 너 저거 따라쳐봐 그 따라쳤던 춤이 2PM again again 그거 2천 번 쳤어요 그런지 몰라 씨발 이것만 존나 쳤어 진짜로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뭘 시킨 줄 알아? 갑자기 TV 딱 돌린 다음에 근데 저 여주인공을 뺏으래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TV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 오빠 왜 그래? 그럼 이제 제가 거기서 들어가 그럼 나는 안 될까? 미치겠다 야야 그래가지고 뺏기겠냐? 야 한번 잡아봐 나는 왜 안 돼? 나는 왜 안 되는데 나는 지금 너를 처음 봤지만 나는 사랑이 빠져버렸어 그럼 선임들은 존나 웃고 아니 그리고 씨발 또 한 번은 홈쇼핑 오는데 저걸 사고 싶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자 해병대 홈쇼핑입니다 야 이 믹서기 얼마나 잘 갈린 줄 아십니까? 정말 돌을 갈아버립니다 그러면 어우 사고 싶은데? 그렇죠 자 아주 이 대단한 가격 바로 34,800원 야 나 사기 싫다 못 살 것 같아. 그러면 갑자기 그러고 병장이 나가면 상병이 갑자기 씨발 새끼야 왜 못 사겠어? 아니 왜 못 사겠냐니 개새끼야. 왜 못 사겠냐니 그게 무슨 말이야. 그래서 혼났어요. 그래서 혼났어. 아니 혼났어요 여러분들 저. 심지어 때리려고 그랬어. 맞진 않았는데. 이런 게 군대예요. 그리고 어떤 사님은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너무 좋아했어. 그래가지고 보는데 그냥 보면 되는데 자기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보래요 그래가지고 저 심해층에
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? 가보고 싶습니다. 지금 갔다 올래? 이병 김인칭. 갔다 와. 갔다 오겠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? 제가 알려드릴게요. 진짜 심해 갔다 온 것처럼 저 화장실 가서 물을 다 묻히고 정말 힘든 표정. 갔다 왔습니다. 근데 갑자기 기압이 빠졌대. 그래가지고 다른 애한테 시켰어요. 근데 그 선임이 어떻게 한 줄 알아? 존나 뛰어가 물 묻혀. 근데 어떻게 한 줄 알아? 씨발 주게 저 그러니까 그 식당이야. 그걸 해변에 주게라고 합니다. 거기 가서 조기튀김 두 개를 갖고 심해서 잡아온 물고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야 인마. 응? 이게 해병대는 선생님이 이걸 왜 시켰냐면 못하는 게 없어야 돼. 그래서 속으로 이 생각했지. 아 이 새끼들 이거 미친놈들이 있나. 여기는 제정상이 아니야. 이거 미친놈들이다. 야 내가 지금 이거 보자고 해병대 왔나. 그래서 난 이 생각했지. 야 진짜 내가 병장 돼서 정말 이런 퇴폐 문화 이런 쓰레기 같은 문화 내가 다 없애야겠다. 정말 내가 이런 거 없애고 정말 클린한 문화 가야겠다. 근데 나도 그러고 있더라고. 나도 그러게 돼. 진짜 그러게 돼. 진짜 미쳤어요. 내가 장난치는 거 좋아하니까. 아 존나 얇았네. 존나 얇았네. 그러면은 갑자기 애들이 이게 드래곤볼의 시작이거든요. 그럼 애들이 갑자기 1, 2병대 뛰어와서 아 존나 얇았네. 그러면 또 마인부부처럼 생긴 새끼가 이렇게 해가지고 씨발 내가 여기서 원기용 모아가지고 딱 던지잖아요. 그럼 그 새끼가 역시 손오공은 너무 쎄. 그러면서 그 새끼 표정을 보잖아. 내가 이걸 지금 왜 하고 있나. 거의 중앙대 연극 영화과야. 응? 진짜로 너무 해병대를 지금 까기만 했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 곳이 해병대라고 생각합니다. 안 그렇습니까? 안 그렇습니까? 과장이야. 어?